이번 시간에는 커팅을 배우기 위해서 그 예비 학습을 강의하겠습니다. 하프 커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 소리와 브러싱 소리, 그리고 커팅 소리를 다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로크 소리는 뭐 다들 잘 알다시피 이런 소리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악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음표가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 브러싱은 저 가운데 있는 표시죠. 음표 머리가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커팅. 음표 아래나 위쪽에 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스타카토라고 하고, 스타카토를 연주하는 것을 커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초보일 때는 브러싱과 커팅을 연주상에서 구분을 잘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브러싱은 음이 아예 없는 거죠.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커팅은 음은 나지만 곧바로 음이 끊깁니다. 이게 커팅과 브러싱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커팅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하프 커팅을 먼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프 커팅은 실제 연주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약간 특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주에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프 커팅을 제대로 하시면 그 다음 단계에서 커팅을 연습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프 커팅은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코드를 잡고 오른손에서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코드를 누르고 있는 왼손에 힘을 살짝 뺍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떤 줄들은 소리가 나고 계속 나고 어떤 줄들은 소리가 멈춥니다. 줄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힘을 빼면 눌렀던 줄들은 소리가 안 나겠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C 코드면 5번 줄, 4번 줄, 2번 줄은 소리가 나다가 멈추게 되겠고요. 3번 줄, 이 줄들은 코드를 잡고 있는 왼손에 힘을 빼더라도 계속 소리가 울리게 되겠죠. 이거를 하프 커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악보로 굳이 그리자면 지금 화면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타난 거는 악보를 표기를 한 거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나는 소리를 악보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프 커팅도 실제로 악보를 표기할 때는 왼쪽과 같이 표기를 하지만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는 오른쪽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커팅의 효과는 누르고 있던 음은 소리가 안 나는 거고 나다가 안 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누르지 않는 음, 그러니까 개방음은 계속 소리가 나는 겁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냥 음과 하프 커팅 음을 구분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치는 음들. 하프 커팅. 일부 음은 소리가 나고 일부 음은 소리가 중간에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 커팅. 자, 그래서 방금 C 코드로 하프 커팅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코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3번, 2번, 1번 손가락이 코드를 누르고 있다가 그 손가락들을 힘을 빼면 나머지 두 줄만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A 마이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스트로크를 하고 왼손에 손가락 들여서 힘을 빼면은 4번, 3번, 2번은 소리가 나다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번엔 D 마이너 코드로 해보겠습니다. D 마이너 코드는 스트로크를 하고 손에서 힘을 빼게 되면 3번, 2번, 1번 줄이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 음 중에 일부만 소리가 나고 일부만 커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프 커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커팅 연습을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게 되시면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저 브러싱 음과 개방 음이 나게 되겠죠, 소리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브러싱과 그냥 음이 섞인 소리가 되겠죠. 이게 아니라, 자, 한줄 가지고 구분해 보면 소리가 나다가 끊겨야 됩니다. 처음부터 힘 빼고 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난 다음에 힘을 빼셔야 돼요. A 마이너. 디 마이너, 스트로크 힘 빼고, 스트로크 힘 빼고, 스트로크 힘 빼고, 스트로크 힘 빼고. 이 순서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시면 스트로크 다음에 힘 빼는 게 아니라 이미 힘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올바른 하프 커팅이 안 됩니다. 이 하프 커팅이 제대로 안 되시면 이 다음 단계인 커팅도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폴카 연주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저음 치고 고음 친 후에 힘 빼고 저음 고음 힘 빼고 저음 고음 힘 빼고 그냥 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하프 커팅을 안 하고 그냥 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하프 커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끊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